양주시 로컬푸드 매장 폐점 이후 농민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양주시를 믿고 농산물을 납품했지만 정작 피해가 발생하자 양주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거점 병원 건립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람과 공간 산업과 역내 불균형 완화, 지역 균형 뉴딜 등 5대 전략 76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매장 폐점 이후 농민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양주시를 믿고 열심히 땀 흘려 납품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인데요. 로컬푸드 매장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양주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양주시는 피해 농민들의 호소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 개점 전이었던 2015년 8월, 양주 농업기술센터가 11개 읍면 동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업체를 모집한다면서 운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선 납품 농가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업체 선정부터 사업 운영 방식까지 시가 주도한 겁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로컬푸드가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석같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와서 뭐 장이 되면 뭐 지원해 줄 테니까 농가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농사지어서 납품하시면 그래도 소득 증대 뭐 도움이 될 거고 뭐 오만 좋은 소리 그냥 기발한 소리만 다 하고 가니까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런 건 안전하고 안심하고 우리가 납품해서 그냥 해도 되겠다. 매장 두 곳에 납품한 농가는 총 300여 곳. 그런데 지난해부터 돌연 대금 지급이 끊겼습니다. 법인을 찾아가 독촉했지만 소용없었고 양주시와 농기센터에 찾아가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는 개인 기업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관리 감독할 의무도 없고 해서 못한다. 양주시만 믿고 했는데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두 곳은 지난 2월과 3월 연이어 매장을 폐점시킨 뒤 잠적합니다. 납품 대금을 못 받은 농민부터 투자금을 날린 주주들까지. 양주 로컬푸드 피해 대책위원회는 매장 폐점으로 인해 2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양주시는 매장 운영을 법인에게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1호점에서 납품 대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금 100만 원으로 급제된 법인에 2호점 운영권을 줬습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자본금 100만 원짜리에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써줍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두 개 법인이 부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기 내막은 저희는 모르겠어요. 서류상에는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저희가 뭐 가족이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죠. 양주시가 법인 두 곳에 지원한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 총 8억여 원. 시는 보조금만 지원할 뿐 법인 경영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시엔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운영 부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렇게 의혹투성이로 2호점을 또 추가로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그 운영주가 결국은 그 보조금 그다음에 납품 대금 가지고 이렇게 잠적하는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회는 양주시가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가 나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기본소득은 누구나 조건 없이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소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의 핵심 정책이기도 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이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뜨거운 관심이 모였습니다.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재난지원금 이름으로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이 지급됐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기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입증됐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째 기본소득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경제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한 국가가 없고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에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소득을 지원한다는 거부감은 여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68명이 참가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이틀간 펼쳐집니다. 또 기본소득 동참 의사를 밝힌 74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가는 길입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설렘입니다. 우리 설렘을 안고 우리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에 대한 발을 맞춰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은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가했으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온라인 전시관은 오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북부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 또 코로나 시국 속 고민이 깊어져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박태희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열악한 의료 실태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그 현재 경기도에는 종합병원 5곳하고 그 상급종합병원이죠. 상급종합병원 5곳하고 종합병원이 59곳이 있습니다. 근데 상급종합병원 5곳은 모두 남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 59곳 중에 40곳은 남부에 있고 19곳이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북부 지역의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특히 북부 지역 내에서도 의료 격차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병원 19곳도 대부분 그 특정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요. 양주시나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은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종합병원이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양주시의 주민들이 타 지역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그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종합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접근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예, 인구가 한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의료 수요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의료 자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병원도 없을 뿐더러 응급실조차 없는 지역도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길 위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인 거죠. 경기도 전체 인구를 봤을 때 경기 북부의 인구수는 남부에 비해 적은 반면에 노인 인구나 그다음에 그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같은 취약 인구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에 맞는 의료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북부 지역 도민들의 의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북부 지역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예, 이번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또 한번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해법도 요구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안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 의정부 진료권의 그 도민의 그 건강한 삶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의정부 병원이 4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하여 구조적 안정성 문제도 있고 부지가 협소해서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의정부 병원에 대한 그 신축 이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현재 의정부 병원은 건물의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 보강이 있어서 그 공공의료원에 비해서 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정부 병원의 현 상황과 연구 용역 그리고 전문가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의정부 병원이 신축해서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최금의료 의료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된 이 병원은 경기의료원의 모병원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그 모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해서 양질의 의료 자원 수급부터 시작해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진 병원으로 재탄생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에는 종합병원이 지금 종합병원은 물론 있고 응급실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열악한 의료 환경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이 새롭게 탄생되는 병원 설립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예산의 문제로 좀 많이 꺼려하고 있는데요. 도민의 건강을 외면해서 생각한다면 예산이 문제로 결코 도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공의료 거점 역할 병원 설립에 앞으로 더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태희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76개의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람과 공간 사업과 역내 불균형 완화, 지역 균형 뉴딜 등 5대 전략으로 진행됩니다. 사람 전략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19개 사업이 공간 전략에는 포천선, 광역철도 등 20건이 반영됐습니다. 또 산업 전략에는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등 13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지역균형 뉴딜에는 농민 기본소득 등 6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단 12척으로 330척의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 두려움 없는 용기와 치밀한 전술로 위기를 돌파한 명량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죠.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충무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사로움을 벌였습니다. 위대한 장수 충무공의 리더십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감염병, 안보, 양극화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한 지금도 우리에겐 충무공처럼 위기에 강한 지도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